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조카 같아요. 긴장하게 만드는 아이죠. 저한테는 지호예요. 괜찮은 사람이다. 저는 콘텐츠 아티스트나 친구 같은 동생. 변태예요. 배울 점 많은 동생. 프로다. 열정. 노력으로 다 채우는 사람. 차갑고 따뜻한 아티스트. 서퍼 같은 아티스트예요. What should we do, man? What should we do? FXCD, babe. The influenza. It's the pop time, man. 존나 멋있게 따라줘야지, 하모니. 그 하모니 밝은 The influenza 씬인가요? 네. 스크래치는 이거. 아, 이거 DJ 이야기로 지금 돼. 마음 먹은 거야. 어? DJ? DJ, let's get down. 야, 너 뭐냐? 그 안티 한번 들려줘야겠다. 안티를 한번 들려줘야겠다. 안티? 그거 너 좀 쩍대 내가 존나 좋다고 했던 그거지? 맞아. 너 존나 좋던데 진짜. 이거 진짜 너, 저 너무 놀랬어요. 이거. 안티 존나 놀랬어. 존나 좋은 거 같아 이거. 새기지 못한 내 화면밖에는 표정을 본 적이 있어. 아이돌 그룹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약간 멀티가 가능한, 예, 인물에서도 수행하고 반응도 수행하고 그런 친구 같아요. 이게 코러스 메인, 이게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오케이. That's alright. Oh. Oh. Shit. Ah, shit. 좋아하는 음악과 이제 힙합을 결합시켜서 그것들을 이제 자신 지코라는 아티스트라는 개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친구의 장르를 나눌 때 팝 혹은 힙합으로 나누기 굉장히 어렵고, 그냥 되게 네, 그냥 지코는 지코인 것 같아요. 괜찮다, 괜찮다. 패로 마이크. 안녕하세요. 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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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들어갈 때 약간 그냥 딱 그냥 정박으로 안 들어가고 되게 어중간하게 딱 들어가고 싶어요. 유일한 인물이 돼 있을 거고, 말했듯이 지금은 그냥 과정 중에 일부로밖에는 저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안티가 좋을 것 같아. 안티 팬은 한글이 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티로, 네, 안티로 말하는 게 맞아요. 네. 오, 좀 좋은. 유행이나 뭐 패션이 됐든 음악이 됐든 굉장히 강박이 뛰어나고 앞서 있는 친구가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어쩌면 더 약간 깊은 아티스트적인 면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논란이 된 인물인지 몰랐습니다. We are, we are, we are this baby. 안녕하세요. 뭐였습니까? 네, 처음 와봐요, 여기. 안녕하세요. 같이 해봐. 아, 예. 안녕하세요. 네, 한층 되었습니다. 베이스. 이제 일을 하거나 작업을 하게 될 때 보통은 이제 빈지노 이 친구가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 친구다 보니까 그 친구를 이제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지코 씨한테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그냥 정말 아이비 스튜디오한테 직접 의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었던 제안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그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뭔가 하나하나의 컬러를 각 주제의 컬러 약간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커버를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게 어쨌든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구성품 같은 것도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팔레트나 막 이런 이런 그런 오븐젯들이 뭐 건반 이런 게 그냥 다 아예 막 이런 게 막 이렇게 오브제로 널려 있는 느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건반이랑 뭐 마이크랑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게 다 뭐 형광 라카치 해놔가지고 제이지 약간 3 네 맞아요 맞아요 블루프린트 3 느낌처럼 뭔가 근데 그런 걸 좀 더 컬러풀한 뭔가 이렇게 네. 표현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러니까 본인 곡에 어떤 좀 직접적인 단서들이 좀 더 나오기를 바라는 느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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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 주관이 되게 확실하고 의사표현 확실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연계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면서 약간 매체로만 접했을 때 제가 갖고 있었던 이미지에 약간 확실한 오류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같이 빌드업 시키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방향을 제시를 드리면 그쪽에서 또 아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또 추가적으로 아 그럼 요거 이렇게 해볼까요? 이런 좀 현준형이랑 동리가 얘기했던 핑퐁이 잘 돼야 저희랑 좋은 이제 작업물에 대한 그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저가 여기 들어왔을 때 있었던 일 중에는 제일 순탄하고 제일 마음이 편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유연하게 하고 싶은데 내가? 착착해 보였어. 아, 나 연습이라서 긴장했어. 좀 더 이 앨범 전체와 자신의 이제 퀄리티나 옷부터 시작해서 영상까지 해가지고 그 종합적으로 이제 진단할 수 있는 좀 의사 같은 친구예요. 이거는 조금 그래도 댄스더블 한 거? これはちょっと 단사나고 これが 結構 すごい 타이슈 受けをしたんです. 이네. 크리스 브라운은 그 같이 댄서로 쓰신 리아타 요번에 이제 파티 그 안무도 하시고 그 리아타랑도 콜라보 하면서 바이브를 알아야지 얘가 이런 애야. 그래 바쇼 한국. 한국 젠 한국. 대단해. 리아는 전부 거절했어. 다른 뮤직비디오. 다른 뮤직비디오를 다 거절한대. 나한테는 出たくないから 출연하기 싫어서 근데 저는 존나 멋있게 한다고 僕はすごいかっこよく 이상한 거만 한다고 活動しなきゃいけないので 그런 어떤 구성 같은 거는 ビビトリピーの全体も作る 전체 다? 전체 근데 사비 부분을 일단 중점으로 짜시고 전체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안무적으로 짠다기보다는 뭔가 이런 포인트 네 포인트로 뉘앙스로 좀 만드는 구성으로 따서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걸 하시는 분한테 레슨도 받으러 가서 했고 그리고 히터 스테이지 때도 이제 가서 좀 더 물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쓰는 게 더 좋은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콜라보 작업을 이번에 하면서 아티스트라는 곡이 또 됐는데 안무가 전체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지코한테 너무 딱 맞는 거죠. 고랑 작업할 때는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높은 퀄리티를 하나 뽑아냈다. 이 다음에는 더 높아야 되고 더 높은 걸 계속 이렇게 끌어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내면은 제일 퀄리티가 제 마음에 들게 나오는 아티스트 중 한 명입니다.
put it all in the music. Issa booyah, what's issa booyah? More time to get it right. Issa booyah, what's issa booyah? Fancy television,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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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yeah, hey, allow me to, yo, dig, ah, come on, hey, okay, yo, skill, hey, see, I come, and show me my bro, Bob, set, show it, and show me my bro, Bob, set. 스케줄표를 갖고 있는데, KQ 엔터테인먼트의 스케줄표죠. 이제 그건 이제 제가 지호가 스케줄 없는 날은 저도 스케줄을 빼서 뭐 같이 잡고 같이 작업을 하고 하려고 이제 가지고 있는 스케줄표인데 보면은 정말 너무 빡빡해요. 우리가 힘들다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면은 어쨌든 뭐 셋이 모여서 만나서 뭔가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보니 그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되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도 많았고 하고 더 다른 걸 찾고 이런 에너지들이 예. 아, 두 마디 정도 주세요. 아, 너 나우디야? 아, 나우디. 아. 아. 우리 아. 뭔가 게. 오케이. 뭔가 게감 좋아. 아, 감 좋아. 야, 야, 야. Let's go. Come on. Hey. 뭔가 예감 좋아 번뜩 악상이 떠올라 금토일도 목요일 같이 사는 내게 상주 거야 Alright all head of schedule 맞추고 길 가면 다 알아보고 flash이 잘 겁나 핫하고 그럼에도 난 외로워 우슈라도 자 들어볼게요 넌 내 그거 하려고 씨발 지금까지 공부 이렇게 씨발 여기까지 와라 뭔가 예감 좋아 번뜩 악상이 떠올라 아, 아카펠라가 조금 하이가 세가지고 빼줄게 하이 살짝만 빼주시고 좀 아카펠라 조금만 줄여줄게 뭐 지겨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그거를 대파는 사람들은 거의 맨날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항상 그 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꿔야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그 바꾸는 거에 있어서 어디까지 바꿔야 이게 사람들이 거부감 없고 그 다음에 바뀌어서 너무 좋아 이 편곡 너무 좋아 라는 생각을 가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맨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 그냥 팍 끝내버리자 그냥 아 부를까 하고 그냥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탑을 좀 어레인지를 좀 할 수 있을까? 코드는 가고 탑이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어 지금 기타 하나 더 들어와도 기타가 하나 더 들어오는 문제는 아니고 일단 형식적으로 뭔가 빌드가 살짝은 더 돼야 이게 흐름이 안 지루할 것 같아 그 나는 약간 오히려 이런 느낌이 있는 게 기타 하나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뭐가 이렇게 입혀지면 내가 봤을 때 어디 어디서요? 지금 요 섹시하게 하자는 거예요. 아, 오케이. 한번 형 거기 한번 가 볼게요. 처음부터 가 볼까요? 너희 그냥 보소 우리 보소 그냥 보소 가지 못할 거면 나를 보소 What the fuck 넌 항상 아직은 후회할 거야 내 수중에 Oh girl 내 불러오잖아 말하고
내 내면 죽어도 거 볼까라는 환영에도 전혀 뒷바퀴를 살아남은 거 무서워해 여기는 눈물 손에서 눈물 떠나가서 거부자로 만든 무엇이 있어 당했던 거 보면서 떨어지는 프리타워 이때 원래 하프로 가자고 했잖아 이때 원래 하프로 가자고 해가지고 오케이 한번 다시 해볼게 원곡에 있는 거 유지하면서 밴드 셋을 진짜 중용 가운데 중용을 진짜 잘 지키는 느낌이어서 그거 지키려고 아마 밴드들한테 이렇게도 정리해보고 저렇게도 요구이고 조건이 예전보다 너무 많아져가지고 좀 피곤하긴 한데 뭐 그만큼 결과물은 아직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되게 좀 그래서 긴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음악 외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마 편할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 있는 것처럼. 네. 뮤직 이번 것 이번에 싱글 나온 건 아니 이게 얼마 많이 야 머리 뭐야 아 뭐야 머리 아니, 아니, 색깔을 바꿀라 아니, 색깔을 바꿀라 그랬는데 색깔을 바꿀는데 색깔 야 너 아 머리 야 너야 소빈아 스티야 너 지금 야 야 너 씨발 너 야 너 씨 머리 왜 이래 아니 파란색으로 하고 싶었는데 너 진짜 정신 안 차려 컨트롤러 해갖고 어? 어, 왜, 펄쳐주려고 뭐, 파란색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아니, 머리 스타일을 바꿔. 그렇게 하지 마. 그니까? 어. 머리 스타일을 뭐 파마라든지 하면 안 되냐? 그게 너무. 나 그게 너무. 올려라. 나 너무 머리 진짜 3년 동안 이 딴 머리가. 어이, 얼마만이야? 아, 오랜만입니다. 일단은 Fancy Child라는 이름이 없었을 때 그 친구와 같이 뭔가 크루를 해보자는 제의를 받았어요. 그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아무런 곡이 이제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저도 뭐 저에 대한 자신감은 있었지만 이제 증명된 게 아직 없기 때문에 되게 저 스스로한테 믿음과 의심이 공존되던 시기였는데 그 당시에 지코를 만나고 그다음에 지코의 피드백들과 그런 되게 크루를 같이 하자 이런 제의를 받았을 때 굉장히 큰 믿음으로 지어주는 건강에 해롭게 내 피처링은 danger 말을 랩 어줄게 so drink it We make me pay yeah yeah 네 타입이 눈에 게 danger 비술 R&B R&B I don't care my stream or in the scene 어떤 시스템에 들어갈게 뭔가를 막 만들 그리고 또 움직임들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씩 각자 Fancy Child로 인해서 무언가 이제 바뀌어 나가는 것들이 있는 것만큼 Fancy Child로서 무언가를 만들 계획들을 다 각자 한 명씩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너는 쥐사람 그거 뭐야? 야 쥐사람 술래래? 존나 BET인 줄 알았어 야 존나 BET 공연한 거 보여줘 아 진짜 BET 지코야 지코는 서퍼 같은 아티스트예요 일단 서퍼는 파도 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제가 옆에서 본 지코라는 친구는 굉장히 파도가 많은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많은 파도를
파도 위에서 넘어지고 물에 빠지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파도를 이제 즐기게 돼서 이제 어떤 파도가 와도 그 파도에 대처해서 본인이 서퍼는 본인이 즐기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파도가 밀려오든 간에 그 위에서 중심을 다시 잡고 그거를 계속 즐기면서 해나가는 아티스트라는 생각이 들어요.